미르와 K스포츠, 이 두 재단의 비선실세 배후 의혹에 대해 야권이 이틀째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권력형 비리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사천리로 추진된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뻔했습니다. 마치 50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회 재단에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재단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더민주 원내 부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운영재산 620억 원은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가 두 재단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간에는 우병우 수석이 건재한 진짜 이유가 이 두 재단 탄생 내막을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또 재단 관련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